페인 부분을 메워준다는 필러, 또 주름을 펴준다는 보톡스처럼 주사한 대로 성형 효과를 낸다는 이른바 뿌띠 성형이 요즘 인기죠. 시술이 간단하니까 괜찮겠지 생각하기 쉬운데 부작용이 무시무시합니다. 얼굴이 마비되거나 시력을 잃은 사람까지 있습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지방에서 서울에 올라와 하루 사이에 보톡스와 필러 시술을 받은 한 60대 여성 사진입니다. 얼굴 신경을 다쳐 입이 잘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있으면 된다고 뭐가 오겠지 뭐 하고 있었는데 3일째 딱 있다 보니까 이미 막 진짜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음식 먹어 뭐 음식 진짜 흘려보시고. 간단하단 말에 직장 점심시간에 시술을 받고 실명한 사례도 있습니다. 한정도를 못 보니까 몸에 정신이 안 생기고 내 인생의 50%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면 맞을 것 같아요. 회복 기간이 짧다는 의미에서 불어로 뿌띠, 작은 성형이라고 불리지만 부작용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 사례가 1,200건이 넘습니다. 시술 전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능한 한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시술 받으시는 것이 안전하겠고 합병증과 그에 대한 대처법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듣고 안심하실 수 있는 상황에서 시술 받으시는 것이죠. 또 시술 직후 적어도 1시간가량 병원에서 경과를 관찰하고 일상에 복귀하는 것이 부작용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SBS 박현석입니다.